BMW 미니 전기차 같이 만드실 분? BMW가 미니의 전동화에 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협력할 회사를 찾고 있다. 심지어 미국 시장에 한정해 전기차 브랜드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도 고려하고 있다. 각 BMW 이사회 피터 슈바르첸바워 이사와 나눈 대담 일부를 참조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BMW가 미니 등 소형차의 전동화를 함께할 협력 대상을 찾고 있다. 굳이 자동차 제조사로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 잡음도 있다. 지난 10월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인 만리장성 자동차는 중국에서 미니를 생산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에 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피터 슈바르첸바워 이사는 어림짐작이었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형차의 전동화에 대해 전 세계 OEM, 제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중국만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BMW는 2019년에 미니 브랜드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토요타와 협력을 맺고 수소 연료전지차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EV도 협력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아 아리송하다. 협력자를 찾는 이유는 비용과 기술 때문이다. 소형차로 EV를 만드는 일은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작은 차체에 많은 배터리를 달아야 해서다. 한편 BMW는 미국 시장에 한정해 미니를 전기차 브랜드로 다시 포지셔닝하는 전략 또한 고려하고 있다. 판매량 때문이다. 올해 북미 시장에서 미니의 판매량은 10%가량 하락했다. 고급 소형차의 수요가 빠르게 SUV와 트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니는 이를 되돌리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클럽맨, 컨트리맨보다 더 큰 모델의 투입은 계획에 없다. 에 따르면 피터 슈바르첸바워 이사는 BMW는 더 큰 SUV를 미니 라인업에 추가해 이와 같은 추세를 반전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신 미국에서 미니를 도시형 EV 브랜드로 브랜딩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니는 2008년 전기차 미니 1을 선보인 이후 계속 EV를 개발해왔다. 현재는 컨트리맨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달고 있다. BMW i3 등으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차세대 미니 EV가 앞바퀴굴림 방식을 택한다면 그리고 BMW 계열 소형차에도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라면 충분한 자본력과 기술을 갖춘 거대 기업과 만나야 할 테다. 한편 슈바르첸바워에 따르면 BMW는 2021년에 출시할 자율주행차 iNEXT를 10만 달러 이하에 팔 계획이다. 다만 레벨 5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상황에 따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및 법적 구조가 완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